제품, 수면 제품하고 될 수 있으면 천연 재료로 한 오가닉 같은. 애기 피부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를 제일 많이 봐요. 코리안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요.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인정했다라는 마크의 의미입니다. KC를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이 제품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 꼭 이거를 받으셔야 되는데. 36개월 이하 취약한 연령대들이 이런 그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유해성 물질로 인해서 피부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거나 환경 호르몬이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은 수입자하고 판매자한테는 제조자한테는 이게 처분 규정인데 7월 26일부터 옷 한 장에 막 여러 가지 부속이 들어가고 하니까 더 안 맞죠. 성분 검사하다 시즌 지나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유아용 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아동복의 경우에는 그 현행은 수입 제조자한테만 행정적인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26일부터는 판매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명령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옷이 있으면 좀 덜한 옷도 있고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티가 있으면 시장에서 5천원짜리 티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한테만 이거 부담을 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원단 가게 이거 원단 이거 만든 데서부터 그 시행이 되어야죠. 그러면 지금 절차 이렇게 실에서부터 그러면 다 해오던가. 일단은 우리 자국 어린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자꾸 법이 강화돼요. 어떤 면에서 이거 처음 시행 초기가 어렵지 자꾸 나가다 보면. 그죠. 그래 지금 우리가 처음 하려니까 정신적이고 이거 엄청 피곤하더라고 이거 하려니까. 재래시장의 특성상 그 이런 제도의 테스트나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좀 과도기가 필요하지만 꼭 시행이 돼야 될 그런 법으로 생각이 되고 4월 중에 꾸준히 계도 홍보를 해보니까 왕구 쪽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고요. 아동복의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인들도 지금 현재 자구책을 노력했기 때문에 서서히 정착되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식물들이 여기도 안 제품 안 되는 거 해가지고.